오늘 말씀 올린 주제는 데카르트에서 마르크스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동서양의 꿈 이야기를 올렸는데, 데카르트와 헤겔과 마르크스가 각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자 간의 관련, 데카르트로부터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의 연관, 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오사와 마사치의 저서를 일부 번역하면서 데카르트에서 마르크스까지 사상적인 연관을 동서양의 꿈 이야기의 두 번째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오사와 마사치의 저서 자본주의의 이 앞날 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 번째, 개념을 낳는 개념. 자본의 운동과 관련하여 서양의 근대 철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운동과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자본 측도 철학 측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가라다니 고진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실마리로 삼는다. 가라다니 고진은 마르크스가 주목한 자본의 자기운동과 헤겔 철학이 전개하는 개념 또는 정신의 자기운동 사이에 본질적인 유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자본은 증식하면서 순환한다. 화폐가 화폐를 낳는다. 이 운동을 G-G-라는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헤겔의 사변적 변증법에서 정신이 성장하면서 순환한다. 이는 개념, 독일어로 하면은 베그리프. 이 개념이 새로운 개념을 나아가는 과정으로 묘사할 수도 있다. 마르크스 풍의 공식을 사용하면 이 과정은 개념, 독일어 표현인 베그리프의 맨 앞자를 따서 B에서 B-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자본의 자기 전개를 에워싼 마르크스의 서술은 헤겔을 참조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자본론은 헤겔의 사변적 변증법 논리에 따라 자본을 설명하는 시도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성 싶다. 가라다니 고진이 시사하는 바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헤겔이 정신으로 이해한 것을 마르크스는 자본으로 포착하여 바꾸어 놓았다. 이와 동시에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헤겔의 변증법은 자본의 운동을 모델로 삼아 구상되었다. 적어도 이러한 표현법이 허용되지 않을까. 정신의 자기 전개를 기축으로 하는 철학이 설득력을 획득한 현실적인 기반은 자본이라는 현상이 사회에 정착된 데 있다. 그렇다면 헤겔이 설령 명확히 자각하지 못했더라도 변증법은 자본의 운동을 모델로 삼고 있는 꼴이 된다. 두 번째, 자본의 극한인 꼬깃도. 이 꼬깃도는 데카르트의 명제인 꼬깃도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의 나는 생각한다 부분의 라틴어인 꼬깃도입니다. 헤겔만큼 직접적이지 않지만 헤겔을 준비한 서양 철학자의 논의도 자본이라는 현상의 특정한 측면을 표현한다. 예컨대 데카르트의 꼬깃도 나는 생각한다가 그렇다. 줄곧 이야기했듯이 자본의 운동은 가치체계의 보편화를 동반한다. 환원하면 규범적으로 허용되는 경험 가능 영역이 사회적인 포괄성을 높이는 과정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이 운동의 극한에 이르러 어떠한 주체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경험의 추상적인 틀만 얻은 주체, 임의의 경험을 그 속에 투입할 수 있는 경험을 추상적으로 형식화한 주체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야말로 꼬깃도의 다름 아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른다. 꼬깃도는 추상적 노동과 잉여 가치를 가져오는 노동의 사고판, 즉 사고의 판본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자본의 창조적 자기 파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추상적 노동이다. 그 사고판, 즉 사고의 판본,
과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낸 추상적인 사고의 형식이야말로 꼭 이 또이다.